Bonjour. 안녕하세요. 프랑스 소식을 알리는 붐붐이에요. 오늘은 2주째 계속되고 있는 프랑스 보안법 시위 소식과 내년 후반부터 해외여행이 가능하다면 앞으로는 코로나 백신 접종 기록카드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 백신 접종 기록카드는 뭔지 영상 후반에 전할게요. 제가 어젯밤을 아주 하얗게 보냈어요. 새벽 3시까지 음악 틀어놓고 파티하는 이웃 주민 때문에요. 저렇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음악도 시끄럽게 틀어놓고 이 시간까지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 아직 이동 제한령이 해제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추우니까 발코니에 나와 있지는 않아서 몇 명이 저렇게 모여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들려오는 소리들만 봐서도 인원이 꽤 모여 있는 것 같았어요. 프랑스에서는 이럴 때 경찰에 신고 안 하냐고요? 글쎄요, 신고한다고 올까요? 주말이면 프랑스는 시민들은 파티하느라 바쁘고 물론 일부지만 그리고 경찰들은 시위 진압하느라 바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도 역시 프랑스 전역에서 포괄적 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시위대는 더 폭력적이고 자동차에 불을 지르고 은행과 주변 상점 등 기물을 파괴하는 폭력적이고 난폭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이날 파리에서는 시위대 중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29 광베타라는 그 거리에 주차된 최소 6대의 자동차와 트럭에 화재를 일으켰고 은행이나 부동산 중개업소 등 많은 상점이 그들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위로 폭력 시위에 가담한 95명이 체포된 상태이고 경찰 등 6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날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도 있고 크리스마스도 다가와서 뭐 살 거 있나 하고 파리 시내 나갔다가 차 막혀서 뱅뱅 돌다 그냥 돌아왔어요. 주말이면 한쪽은 밤샘 파티에 한쪽은 시위에 다가올 크리스마스 때라도 조용히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프랑스 코로나 상황은 지난 24시간 내에 신규 확진자 11,022건, 사망자 174건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 백신에 관한 소식인데요. 프랑스 여행이나 출장을 자주 다니시는 분이라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뉴스일 것 같아요. 프랑스도 미국처럼 코비드-19 백신 접종 기록카드를 시행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종류가 여러 개이고 보통 1회 접종 후 2차 접종을 해야 한다고 하니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경우에도 어떤 백신을 맞았는지와 날짜를 기록하는 것이 필요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물론 코로나 백신의 초기 접종 후 부작용 사례를 지켜봐야 하는 게 우선이지만 프랑스 일각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의무는 아니지만 국경을 열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코비드-19 백신 접종 기록 카드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의 황열병에 대한 현행 규정을 사용하는 것이 제일 간단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은 제가 아프리카 가기 전에 맞았던 황열병과 그의 백신들이 기록된 카드인데 옐로우 카드라 불립니다. 이렇게 백신의 이름과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WHO 국제 백신 접종 증명서로서 세계 194개국이 인정하는 접종 기록 카드로 여러 아프리카 국가의 비자를 신청하거나 영토에 들어갈 때 요구되는 카드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황열병 백신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승인한 백신을 맞았을 경우 발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는 한 어쩌면 우리는 이 코로나 백신 접종 기록 카드를 소지해야만 해외여행이 가능할지도 모를 것 같은데요. 현재 WHO는 이번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모바일 QR코드를 이용하는 디지털 예방접종 기록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하는데 조만간 우리는 다른 나라를 가야 할 경우에는 황열병 접종에 대한 옐로우 카드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기록카드가 필요할 것처럼 보입니다. 네, 이상 프랑스 소식을 전하는 붐붐이었습니다. 맥스!